아, 우리 이제 김웅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재미있는 설교하고 인연곡 해주실 거예요. 떠들면 안 되겠죠? 네. 자,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반가워요. 오늘 처음 나온 어린이 손 들어봐요. 오, 반가워요. 반가워요. 박수. 오늘 처음 나온 어린이들은 여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가지고 와도 돼. 처음 나온 어린이. 아주 옛날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 그런데 어휴,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 뭘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너무 깜깜하니까 빛이 필요해. 그래, 그렇다면은 빛을 만들자. 그래서 큰 햇님을 만들었어. 그리고 밤에는 달님을 만들자. 달님도 만들었어. 별들도 만들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시죠. 별이 되어라. 짠! 그래가지고 별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근데 땅을 보니까 너무 모래만 많고 흙만 많고 여기에 예쁜 풀들이 나면 참 좋겠다. 그래, 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풀을 딱 만들었어. 이게 뭐야, 파야 뭐야. 아, 여기에 아무래도 잎이 생겨야 되겠어. 잎을 만들자, 잎을. 딱 잎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뭐가 하나 있어야 되겠어. 우와, 여기에 예, 예쁜 꽃이 피게 하셨어요. 예쁜 꽃이, 예쁜 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꽃만 있으니까 안 되겠어. 날라오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렇지, 벌레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비, 여기 뭐 나비, 그 다음에 꿀벌, 뭐 이런 벌레, 장수 풍뎅이, 뭐 사슴벌레, 뭐 이런 것을 만드셨어요. 장수말벌. 장수말벌, 그래 그래. 말벌. 자, 그래가지고 이 장수말벌, 장수풍뎅이 막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또 뭐도 만들었느냐면 잠자리도 만들었어. 어우, 너를 짱 크게. 그래가지고 이런 수많은 벌레들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안 되겠어.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새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새를 만드셨어요. 아, 똥 들어갔네. 비둘기. 독수리. 비둘기다. 그렇죠. 새들은 팔이 없어요. 팔 대신에 날개를 주셨어. 그 대신에 그럼 뭘로 먹어? 팔이 없는데? 다리. 입으로 먹게 만들어서 입을 그 대신에 삐죽하게 만들었어. 삐죽하게. 그래가지고 입으로 다 쪼아 먹어요. 못 먹는 거 없어. 와, 하나, 둘, 뿅! 와, 요렇게 예쁜 새들을 만드셨어요. 아, 예, 예쁜 새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야, 요렇게 예쁜 새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드니까 하느님이 너무너무 좋으셨어. 야, 아니야. 근데 새들은 뭘 낳는가 봤더니 알을 낳는 거야. 알을 낳으면 안 되지. 예쁜 애기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는 걸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수많은 동물들을 만든 거야. 애기들을 낳아서 젖을 먹이는 동물들을 또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개, 토끼, 뱀은 알 낳아요. 알 낳아요. 뱀은 새끼를 낳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 저기 곤충 동물 박사로구나. 어이, 나와라, 다 같이 나와라. 시작. 나와라. 나왔다. 야, 우리 예쁜 우리 손주가 이제 4살이야. 만 4살인데
얘같이 곤충 박사야. 이따만한 곤충 도감에 있는 걸 딱 보면은 한글도 모르는데 장수 풍뎅이 뭐 딱딱 맞춰요. 와. 예. 아주 완전히 박사야, 박사, 곤충 박사.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아지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 그 다음에 조용히 좀 해. 야,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자, 전부 나와서 예배 드리자. 그러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하나님께,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야, 문어야, 나와라. 아니, 문어도 안 나오고. 아니, 이게 뭐야. 잠자리도 안 나오고. 이제 보니까 얘네들은 하나님을 몰라. 머릿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지능이 없어. 아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짠. 어휴, 깜짝이야. 가만있어 봐. 어휴, 뭐야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뻥뻥 터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어우. 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면은 짠.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트로 만들었어요. 하트. 일단 하트로 만들어 가지고 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래서 하트가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은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막 언니를 막 미워하고 동생을 막 잡아패 그럼 돼야 안 돼요? 먹을 게 있으면 이거 내 거야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 서로 나눠 먹자 그래야 되는데 장난감도 같이 가지고 놀아야지. 건드리지 마, 내 거야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게 웬일이야. 요새 애들이 그렇게 착하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바로 죄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은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 가운데 이 뱀이라는 놈이 있어. 뱀. 이 뱀의 속에 마귀가 쑥 들어와 버렸어요. 이 뱀. 아유, 이 뱀이 아주 그냥 흉악한 놈이야. 아주 아주 흉악하게 생긴 녀석이야. 아주 흉악한. 하나님, 아, 이거 이상하다. 하나님 어떤 날은 뱀을 만든 거예요? 아, 알았어. 저 위에 뱀이야. 이게 뱀. 근데 이 뱀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면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은 네 에덴 동산에서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돼.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어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만 하면 되는데 아 이게 웬일이야. 이 뱀이란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여자를 유혹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있었는데 뱀이 오더니 하와야 하와야 어머 왜 이거 나무 열매를 먹어봐 엄청 맛있어. 어머 어머머 이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거 먹지도 말랬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이거 먹으면 얼마나 눈이 밝아지는데. 어? 그리고 하나님처럼 똑똑해져. 정말? 정말이야? 그리고 엄청 맛있어. 응? 애플망고보다 더 맛있어. 정말? 그럼 먹어봐. 어? 하나 먹어볼까? 그래가지고 아, 하와가 그냥 하나를 따먹어버린 거야. 아유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또 아담이가 오니까 아담이는 또 그것도 모르고서 와가지고서 응? 산에서 어유 에덴 동산에서 뭐 좀 따먹을 거 없나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 어? 여기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어디 갔지? 어, 하와야. 왜? 너 하나 어디 갔니? 내가 먹었지. 뭐요?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어. 안 죽었는데. 응. 왜 안 죽었지? 이거 먹어도 괜찮아. 뱀이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대. 정말이요? 먹어봐. 엄청 맛있어. 먹어봐. 정말? 그래가지고 아담이도 따먹었어. 아이고,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바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렇게 왜 마귀가 이렇게 쏙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동생하고도 맨날 싸우고, 언니하고도 맨날 싸우고,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요것들이 말이야 맨날 게임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요것들이 말이야 어우,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유, 이거 큰일 났어. 이렇게 되니까는 어렸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 근데 나이가 들더니 이것들이 그냥 막 옆에 동네에 가가지고 막 돈을 막 훔쳐오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막 잡아오는 거야. 그래, 칼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막 칼싸움을 막 해가지고 호를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칼에 맞으니까 피가 나요. 아파요. 아, 아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예, 분하다. 예, 그렇다면은, 예, 칼을 상대할 수 있는 활을 만들자. 아, 좋아, 좋아. 예, 화살도 만들고. 이번에 잘못 나갔어. 다시. 어우, 이렇게 화살도 만들었어. 어, 던져주세요. 오늘 새로 나온 어린이만 이거 가지고 갈 수 있어. 오늘 새로 나온 어린이 손 들어봐. 그래. 저요. 어? 너 새로 나왔어? 아, 그래, 그래. 여기다 놔둬, 여기다가. 근데, 아유, 이렇게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막,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미사일도 만들어서, 스커트 미사일, 핵미사일 이런 걸 만들어서 쏘는 거야. 예, 우크라이나를 향해 쏘자. 이래들, 어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어. 사람들이 죽으면 다 천국에 올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맨날 죄만 짓다가 죽은 다음에 보니까 전부 지옥으로 가는 거야. 아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팠어. 응, 안 되겠다. 사람들을 천국으로 오게 하려면 구세주를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들아, 너희들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교회 잘 다니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듣고 예수님을 죽였어. 예수님이 죽었어, 십자가에서. 응? 그래, 3일이 지났어.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근데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 몸이 썩으면 안 되니까 약 발라드리자, 약 발라드리자, 후시딘 발랐어? 아니야, 후시딘이 아니고 마데카솔? 아니야, 향유를 바르자. 그래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 무덤이 이렇게 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하고 이렇게 들어. 어?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어? 예수님이 시체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어디선가 누구를 잡고 있느냐? 어?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쪽을 봐라. 어?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온 천하를 다니며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줘라. 그게 바로 복음이다. 예?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방법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방법은 교회를 세우는 거야. 교회를 어떻게 세워요? 이렇게 세우면 돼. 이렇게 십자가를 달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 근데 교회가 처음엔 하나밖에 없었어. 예루살렘에.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루살렘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했어.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그러다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바로 한국에 있는 교회들. 러시아 어떡해요? 러시아에도 교회가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인간도 어떡해요? 조용히 좀 해라. 아유, 시끄러워라. 우크라이나도 교회가 있어. 자, 그래가지고 서울에만 교회만 있으면 안 되잖아. 인천에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인천에도 이렇게 광림 소교회를 세운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예수님,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착한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나 이제부터 교회도 잘 다니고요. 예배도 잘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마귀를 쫓아버려 주세요. 예수님, 이 마귀가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죄를 짓게 해요. 예수님.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마귀가 오, 사라져버렸나? 어? 그게 뭐예요? 어? 그래가지고 착한 어린이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착한 어린이가 돼야 되는데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녀야 착한 어린이가 되는 거야. 1년에 한 두 번, 세 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열심히 잘 나와야 진짜 착한 어린이가 돼. 목사님도 18살 때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어. 나쁜 어린이였어. 근데 18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 자,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마귀들이 충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 천국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 비행기가 되는 거야. 구원 비행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은 하,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냥 슉 하면 눈 떠보면 천국이야.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축복이야. 구원이야. 영생이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인형극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재미있게 여러분에게 해줄 거야. 인형극으로. 그래서 인형극을 이따가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처음 나온 어린이부터 와가지고 골라가요. 동의의 마음. 옛날 어느 마을에 두통이란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두통이는 아주 나쁜 어린이였어요. 맨날 싸움질만 하고 친구들을 못살게 굴고 도둑질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잘하는 어린이였어요. 정! 애들이 다 어디 간 거야? 여기 있어. 아니, 애들이 전부 다 교회로 갔잖아. 아, 나 그 광림 서교회가 생긴 다음부터 애들이 전부 나하고 안 놀고 전부 교회로 가잖아. 지금 일요일 날만 되면 아, 어떡하지? 아, 안 되겠어. 애들이 교회를 못 다니게 해야 돼. 아, 어떻게 하면 애들을 교회를 못 다니게 하지? 교회를 가는 어린이들을 막 두들겨 팰까? 아니야. 어, 좋은 수가 있다. 오늘은 여기다 구덩이를 하나 파가지고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가 구덩이에 푹 빠지게 해야지. 아,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자, 함정을 만들어 놓는 거야. 어? 어, 이제 교회에서 애들이 나오다가 여기에 빠질 거야. 아, 여기 숨어 있잖아. 어, 어, 누가 나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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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 아니야? 어. 어, 순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 어제부터. 전국은
멍청이 병아. 누가 여기다가 구더기를 박은 거야? 어? 너 누구야? 두통이 아니야?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교회!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 근데 왜 교회를 가? 교회 가면 어때서? 교회 가면 너무 좋아! 좋긴 뭐가 좋아? 너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너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알아? 알아! 알면서 왜 그래? 어디가 말해봐! 공동묘지. 뭐 공동묘지? 아니야! 그럼 어디가? 지옥 가! 뭐? 지옥? 그래! 지옥이 어떤 곳이야? 지옥은 아주 뜨거워! 목욕탕이야? 무슨 목욕탕이야? 더 뜨거워! 찜질방이야? 어? 찜질방이 뭐가 뜨거워? 더 뜨거워! 사우나탕이야? 아우 참!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 얼마나 뜨거운데? 잘 봐! 어. 아 뜨거워! 뜨거 뜨거! 야, 너 어디 아프냐 왜 그래? 지옥이 이렇게 뜨겁대.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믿자, 두통아. 난 교회 안 다녀. 아, 두통아, 너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너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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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수 있어. 영원히? 아유, 또 때렸어. 야. 너 교회 나가지 마! 왜? 맨날 교회 다니던 니 헛소리만 하잖아. 교회 나가지 마! 나갈 거야! 나가지 마! 나갈 거야! 에이, 팍! 아! 에이, 팍! 아! 예수님, 두통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어? 아니, 내가 딱 두 대를 때렸는데, 예수님, 두통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옛날에는 막 돌 들고 막 덤볐어, 나한테. 근데 교회 다니고 나더니, 왜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하다. 어? 어? 저 왜? 어? 교회 선생님이다. 아니,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자꾸만 괴롭히는 거야? 오늘도 여기다 구덩이를 파놓고 우리 순이를 빠뜨렸다며. 이걸 누가 봤어? 너야? 아니요. 너야? 아니요. 근데 누가 이런 나쁜 짓을 했지? 아니요. 누구야? 누구? 어디 있어? 여기야. 어디? 아니 이상하잖아. 어디? 야? 아, 나와봐, 나와봐. 왜 그랬어요? 네가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아니, 여기다가 구덩이 파놓고 애들을 막 때렸다며? 안 그랬어요? 뭘 안 그래? 어린이 여러분, 그랬죠? 네! 너 도대체 왜 그래? 너도 교회를 다녀.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요. 왜 안 믿어? 난 교회 싫어요. 아, 왜 교회가 싫어? 이상해요. 나 교회 다니는 건 싫어요. 이상하게 무서워요. 그건 네 마음속에 마귀가 있어서 그래. 그거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무슨 마귀가 있어요? 그럼 네 속에 뭐가 있어? 파파구 짜장면이 있죠. 뭔 짜장면이야? 내 마음속에 그럼 뭐가 있단 말이에요? 자,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좋아.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해봐. 어떻게요? 자, 두 손 놔봐. 이렇게요? 고개를 숙여. 고개를 파우! 아유. 아저씨! 아저씨! 오 마이 갓. 아유, 머리야. 아이고. 야, 머리가 엄청 볼 같다. 야, 이쪽으로 하자. 두 손 놔. 예. 고개 숙여. 예. 야, 너무 많이 숙였어. 이렇게. 이렇게요? 아, 이렇게. 이렇게요? 아, 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요? 따라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하나님이 아저씨야?
어? 선생님 아버지분 나한테 아저씨죠?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야. 알았어요, 형님. 뭐? 아이, 우리 아버지니까 형님이죠. 아유. 자,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따라해.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시기가 있는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렸어라. 아멘. 아멘. 야, 아멘이 뭐냐. 아멘이 아니고,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됐어. 고개 숙여. 이제부터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야. 근데요? 빨리 고개 숙여. 선생님, 가만히 있어. 자, 지금부터 고개 숙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야. 그리고 고개를 들어봐. 다 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세자.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열.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빨리 해라. 너 누구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야. 뭐? 넌 날마다 남의 걸 훔치고 뺏고 맛있는 거 있으면 동생한테도 안 주고 혼자만 먹으려고 그러고 맨날 욕심만 부리지. 엄마가 몰래 동생 주려고 냉장고 속에 넣어둔 햄버거도 네가 처먹었지. 난 너처럼 이렇게 남의 걸 뺏어 먹고 훔치고 도둑질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그러죠? 아니요. 그러죠? 아니요. 난 이렇게 욕심 많은 꿀돼지 같은 어린이가 좋아. 아니, 꼴돼지 꿀돼지야. 뭘 꿀돼지? 내가 무슨 꿀돼지야?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야. 가라! 안 가. 가. 아하.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들어오지 마. 야, 너의 마음속에 들어간다고. 안 돼. 내 마음속에 욕심마귀가 살고 있다고?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이거 다시 한 번. 이거 전부 딜레이트. 다시 한번 딜리트. 이게 뭐야? 너 뭐야? 나는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마귀야. 뭐? 넌 맨날 학교에서도 야, 너 나보다 세? 그러면서 친구들 막 잡아패지. 그리고 맨날 애들하고 싸우지. 동생을 잡아패지. 오빠, 아니 형한테도 막 덤비지. 엄마, 아빠한테도 덤비지. 난 이렇게 싸움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싸움 잘하지요? 이렇게 싸움 잘하는 어린이 마음속에는 나 싸움마귀가 있는 거야. 가! 가긴 어딜 가. 빨리 가! 가! 야! 건드리지 마.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말라고! 내 마음속에...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뭐야? 아, 이상하다. 이번엔 뭐가 있지? 이게 뭐야? 너 뭐야? 나는 미운 마귀야. 뭐? 넌 동생이 밉지? 응. 맨날 동생 때문에 난 맨날 야단만 맞아. 엄만 맨날 동생 편만 들어. 그래서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지? 응.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이렇게 너희 마음속에 살면서 친구를 미워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엄마 아빠를 미워하게 하는 미운 마귀야. 미운 마귀? 가! 난 너희 마음속에 살 거야. 가! 가라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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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희 마음속에 산다고 들어갈 거야. 들어오지 마. 아니, 왜 이렇게 있어?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참 이상한 것만 자꾸만 있네.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자, 이게 뭐지? 이거 뭐야? 나는 말 안 듣는 청개구리 마귀야.
너 엄마 아빠 말 되게 안 듣지? 공부도 안 하지? 응. 게임하지 말라 그러면 게임만 하지? 응. 밖에 나가 놀지 말라 그러면 맨날 나가서 놀지? 응. 그리고 숙제도 안 하지? 응. 아니? 나는 너처럼 말 안 듣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말 안 듣죠? 아니요! 말 더럽게 안 듣지요? 야, 이렇게 말 안 듣는 어린이 마음속에는 나 이 개구리 마귀, 총개구리 마귀가 살고 있는 거야. 커. 야, 건드리지 마. 커.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안 돼. 어, 들어갈 거야. 아니야, 내 마음속에 왜 이런 것들만 살고 있어? 아, 이번에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보자. 이거 또 뭐야? 이건 뱀이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짓말하는 마귀야. 뭐 거짓말? 그래. 넌 날마다 친구들에게도 거짓말하고 엄마 아빠에게도 거짓말, 선생님한테도 거짓말, 하나님한테도 거짓말, 맨날 거짓말만 하지.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죠? 아니야. 아니 뭐가 아니야. 난 노시로 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건데. 안 돼, 들어오지 마. 가, 가. 야, 너희 마음속에 들어간다고. 들어오지 마. 이러지 마. 왜 내 마음속에 들어? 들어오지 말라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나쁜 마귀들이 가득 차 있어서 맨날 나쁜 어린이가 되었구나. 맨날 나쁜 짓만 했고. 아버지, 와, 나 이러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너 통화 왜 울어? 선생님 도와주세요. 왜? 내 마음속에 마귀들이 엄청 많아요. 나 도와주세요. 마귀를 쫓아버려주세요. 어떻게 쫓아버려야 될까? 칼로 팍 찍으면 안 될까요? 그럼 네가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귀를 쫓아버릴 수 있어요? 마귀는 칼로 찌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야. 예수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 예? 성령님은 마귀들보다 더 힘이 세고 거룩하신 분이야.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마귀는 어떻게 될까? 짐 싸야죠. 맞아, 짐을 싸야 돼. 이사 가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지? 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예. 아, 그래. 여기 있는 어린이들도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요. 자,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따라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친구들과 싸웠어요. 친구들과 싸웠어요. 하지만. 하지만. 이제부터.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두통아. 깜짝이야. 무서워. 아저씨 누구세요? 왜 피가 나요? 어린이 여러분, 이 아저씨가 누구예요? 근데 왜 머리에서 가시관에서 피가 나요? 그리고 왜 십자가를 미고 와요? 내가 머리에 피가 난 것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내가 또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은 것도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렇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많아서 지옥에 밖에 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내셨지.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다 죄가 용서받아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그럼 나도 예수님 믿을게요. 나도 예수님 믿고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예수님. 나 이제부터 착한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렇지. 이 세상에는 나의 몸이 있어요. 예,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바로 교회야. 교회를 잘 다니면 바로 너희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단다. 예? 나도 그럼 교회 열심히 잘 다니겠어요, 예수님. 그래. 자, 나랑 함께 가자. 근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여기 있는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해라. 어린이 여러분 어떤 교회로 나갈까요? 무슨 교회요? 광림 서교회요? 알았어요. 나도 이제부터 이후에 우리 교통이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나쁜 마귀들을 다 쫓아버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마귀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두통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 분하다. 이제 난 돌아가야 되겠다. 분하다. 분하다. 이제는 두통이가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 더 이상 두통이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구나. 몰라다. 나도 가자. 말 안 듣는 마귀도 떠나갔어요. 또 거짓말하는 마귀도 떠나갔어요. 분하다. 이렇게 두통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온 후에 모든 악한 마귀들이 떠나가고 나서 두통이는 착한 어린이가 되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교회 잘 다니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두통이는 착한 어린이들로 변화가 되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다 예수님 잘 믿고 착한 어린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